사와디 펜펜 투데이 플레이 안보영 컵. 태국 두 번째 방문이고요. 첫 번째는 여행으로 왔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팬미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야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구경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ไม่ใส่แตงกวาครับ ไม่ใส่แตงกวาครับ ค่ะอันต่อมาไม่แน่ใจว่าทานผักชีไหมคะ ชอบผักชี좋아해요 ชอบผักชีชอบผักชี엄청 좋아해요 ใส่ผักชีด้วยครับ ใส่ผักชีด้วยครับ อร่อยครับ อร่อยครับ ห้องน้ำอยู่ไหนครับ ห้องน้ำอยู่ที่ไหนครับ실감을 못하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많은 승무원분들도 알아봐 주셨던 것 같고 공항에 나갔는데 많은 팬분들이 플랜카드랑 이렇게 제 사진을 들고 있는 거 보고 사실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레기도 했었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걱정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팬미팅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로 뵙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많은 팬분들이 또 태국 팬분들이 저를 SNS상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많은 분들 앞에 앞서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빨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빨리 한 분 한 분 다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호랑이 좋아해요. 스아? 스아? 스아가 호랑이란 말이에요? 스아? 진짜요? 스아 안보영 컵.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백패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태국에서 시즌1이 방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열심히 백패커 시즌2를 찍고 있거든요. 재벌 형사 이전에 일단 그거부터 방영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공항에 나와주시고 정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설렘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한 분 한 분 다 직접 인사드리면서 팬미팅 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 또 팬미팅하러 올 수 있도록 놀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쿤캅.